일단 오늘은 촬영 장비를 망가졌어요. 제가 촬영 장비 안 가져오셨어요? 네. 그 모르니까 제가 사실 다음 주에 G19 여기서 시승이 있는데 그땐 가져오기로 하고. G19? 네. 지금은 제가 동승이라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G19는 언택트로 예약하고 오신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일단은 오늘 그랜저니까 확실히 이때 당시 뭐 사실 고급차여도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시트도 직물 소재 들어가 있고요. 직물제 시트. 나름 그래도 히터는 옛날 차에도 제가 봐도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다행이죠. 그리고 현재 헤리티지 차량 중에서는 서스펜션 성능이나 승차감 자체가 워낙 또 고급 차량으로 출시됐던 차량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차량이에요. 사실 90년대 하면은 서스펜션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 차는 뭐 사실 해외 수입차들을 독일차들처럼 그렇게 비비지 못할 정도였었잖아요. 그때 그쵸. 당시는 그때 당시에 1986년, 87년도쯤에 이 수입차 판매가 국내에 처음 허용됐던 시기가 이제 제정이 됐었는데 그때 처음 수입되던 차가 벤츠 S클래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도 이제 그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고급차 개발에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했던 시기였고. 아, 그리고 앞에 보시면 로고가 지금은 이제 현대 로고를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형식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벤츠 완인 이상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포인트죠, 사실. 변속기 자체도 이거 추억이다 진짜. 지금도 물론 일반 변속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때 당시의 디자인이 너무 단조로워요 사실 고급 차체.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자동 변속기가 사실 없었잖아요 많이는. 그렇죠. 많이는 없었는데 야 이 디자인이 단조로우면서도 그래도 이때 당시의 그 사각 모양 디자인은 좋게 봤죠 사람들이. 맞아요. 아 마침 말씀 안 될 뻔. 한 달 전에 GN7을 제가 타봤어요. 아, GN7 타보셨어요? 아, 네. 그때 당시 차주분 이제 섭외로 제가 타게 되었죠. 네. 그 차주분께서 대표님이신데 썬팅샵 네. 유실드 코리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희 인플루언서 단체방에 계시는 분인데 그때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승 한번 하러 오라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GN7이랑 지금 이걸 보면 당연히 뭐 GN7이야 지금 기술력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지금 핸들 디자인, 핸들 디자인이 이게 진짜 이거 GN7. 네. 그때 아무래도 향수를 불러오기 위해서인지 저는 이 핸들 디자인 보기가 좋았는데 진짜 이게 원조죠. 그렇죠. 이게.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3포크 좀 타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아예 옆쪽이 없고 그냥 가운데 딱 있죠. 버튼이 있네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크루즈가 처음 들어갔던 차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자식 에어컨 처음 적용이 된 차량이기도 하고 뭐 전동식 뭐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 아 사이드미러도 잠깐만요. 사이드미러도 전동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전동 접는 것만 이제 수동이겠죠. 네, 접는 거 수동. 그리고 창문도 오토. 그렇네요. 전자석. 근데 내리는 감도가 아무래도 요즘 차에 비하면은 좀 그 소음이 있긴 있죠. 더 심하고 아직까지는 소음이 조금 아무래도 추석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버튼들을 보게 되시면 사실 그 당시 활용이 됐던 버튼들은 아니고 그렇죠 많이 안 됐었죠. 이 차량도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를 좀 거친 차량이에요. 그렇죠. 수리를 좀 많이 거쳐야죠. 복원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원 과정을 통해 복원이 된 차량인 만큼 그 당시 완전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당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차량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GN7에서 요소들이 사용되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뭐 이때는 CD 플레이어가 아니라 다 카세트 라디오 이런 방식이죠. 근데 히터 틀었을 때 이때 당시에 히터 성능, 에어컨 성능 다 있기 때문에 공기가 좀 탁 하는 느낌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히터는 뭐 GN7 지금이야 공기청정기도 갖추고 있지. 맞아요. 온도 조작도 완전 스마트하게 디지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히터, 에어컨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맞아요. 가장 쌌어요. 옛날에는 에어컨도 뭐 듣기로 옵션 뭐 그런 거라고 했었는데 다른 차들은. 맞아요.
이게 지금 몇 cc죠 이때 당시? 이게 2000cc 모델이고요. 자연흡기 당연히. 네. 마력수는 111마력에 16.2토크 그리고 최고 동력은 162km. 요즘 고급차들은 대부분 하면은 뭐 3000cc 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랜저만 봐도. 그랜저 기본은 2500cc 들어가고. 근데 그때 당시야 직렬 기통수가 더 높은 걸 선호했죠. 요즘은 직렬 기통수 낮아도 웬만해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주행 질감에서 물론 그래도 차이 나겠지만 6기통하고 4기통 차이는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 진동이 뭐 지금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새 차였다면 안 떨렸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은 여러 보건 과정 거쳤으니까 이건 이해하고. 야 여기에도 송풍구 이런 옛날 당시 사실 이렇게 송풍구 있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죠. 없었어요. 지금 차량들이야 뭐 여기 있거나 아니면 앰비언트 라이트로 뭐 다 대체가 되었죠. 이건 뭐 직물이죠 사실. 아니 잠깐 직물 느낌 맞다고 해야 되나. 뭐 폭신폭신한 좀 그런 소재 뭐 알칸타라 스웨이드 아닌 건 알아요 당연히. 근데 그 느낌 비슷하게끔 나게끔. 근데 옛날에 이렇게 화려하게 좀 티가 났었죠. 이게 원래 하면 뒷자리를 타야 되는데 오늘은 영상을 제가 찍어야 되니까 앞자리를 타는 거밖에 없지만 그때 진짜 운전기사 쓰고서 뒷자리 타면 이제 대표님이나 회장님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으셨다고. 그래도 대단한 게 지금 그때 당시 차량에도 아무래도 이게 고급차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진동, 잔진동, 떨림 옆에서 타면서 그런 걸 지금 안 느낄 정도거든요. 제가 올드카를 타본 것 중에선 진짜 거의 엘란밖에 없었는데 스쿠너는 이제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헤리티지 중에서 갤로퍼도 운영하고 있나요? 같이? 네 갤로퍼 운영하고 있어요. 갤로퍼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운이 좋으면 갤로퍼, 스쿠프, 그리고 포니투. 포니도 딱 타봐야 하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 창문을 열어야겠다. 공기가 이때 당시 차량이라서 탁 해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온도 조작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디지털적인 느낌은 아니니까. 계기판도 진짜 추억이다. 추억이면 진짜. 당시 이거 기준으로는 얼마였을까요? 당시 기준가로는 179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신입사원의 월급이 3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싸죠. 그래서 이 차량이 그때 당시로 성공의 상징이다 라는 이제 슬로건이 붙게 됐죠. 아, 지금도 성공의 상징이라고 붙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성공의 상징이라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엘란 오너분도 같이 데려왔다면 좋았을 거예요. 뒤에 한번 타보고. 그분이 올드카 진짜 매니아거든요. 물론 서 있을 때 지금 두두두둥 두둥 진짜 GN7 그 요소가 많이 느껴지긴 하네. 아 GN7이 어째서 이런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하는 걸 지금 느끼게 되고. 아 이거 여담이지만 어떤 분 영상을 봤는데 포니 같은 차량 이제 헤리티지에서 운영한 차량이 가끔 길 가다가 멈춘다 하더라고요. 그거 저도 봤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 자동 변속기는 연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자동 변속기야 너무 연비가 좋죠. 네 연비가 좋고 성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아 맞다 이게 몇 단이죠 지금 들어가 있는. 4단 변속기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단수가 다 네. 낮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8단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대. 그렇죠. 지금은 8단 들어갔죠. 자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이걸 딱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자동차란 브랜드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진짜 젊은 브랜드죠 사실. 지금 당연히 이 안에는 이거 지금 현재 이거 달려있어서 근데 여 안쪽에 만져보면 근데 이때 직물도 진짜 굉장히 푹신푹신했어요. 뭐 인조가 아주 딱딱한 것보단 나으니까. 뭐 여기 두어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닌데 그나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거울이 있는데, 어이구, 뭐가 떨어진? 어, 설마? 아, 여기 보이네. 가끔 이게 떨어지네요. 아, 잠깐,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나이는 어쩌, 나이는 못 속이죠. 뭔 개소리야! 근데 생각 큰일 났다. 근데 여기 사람들 시승하면 이거 많이 건들지 않나 이런 부분 다 궁금해서. 어 건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자체로 그냥 시승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궁금해서 만져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 리뷰를 많이 하고 또 차를 많이 보잖아요. 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보기도 한데. 근데 만져보셔도 괜찮으니까 저희도 이 차랑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리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어, 이때 당시는 필러가 작네요. 확실히 네. 얇아요 여기가. 에어백은 없죠 이거. 에어백은 이동시에 작동이 안 됐었죠. 아이고 아무리 그랜저라 하더라도 없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에어백이 도입되는 게 몇 년 전인지 네. 기억으로는 소나타 2 SRS 에어백 그때 그 광고를 보긴 봤어요. 하여튼 지금 부루님께서 운전하실 때 가속감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가속감은 일단 그 당시 차량 힘이 믿겨지지 않게 엑셀 밟으면 꽤나 빠르게 출력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보통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헤리티지 차량들의 경우 가속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하다는 느낌이 종종 드는 차종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죠. 어, 엘란이랑은 다르구나. 또 엘란은 1800cc였는데 일단 걔는 차가 너무 가볍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매뉴얼 뚜껑 넘었는데도 잘 안 느껴지고. 아니 사실 지금 차보다 옛날 차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게 이게 느껴질 수 있는 게 그 올드카 오너분 입장도 이해가는데요. 지금 차량들은 기술력이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감성을 좀 기계적인 요소가 많이 빼앗는다고 하죠 그거 보고. 그쵸. 근데 이때는 막 튜닝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뭐 밟는 대로 또 엔진 출력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터보렉 같은 게 없었잖아요 자연흡기이다 보니까. 그쵸. 여러모로 애가 재미는 많았었죠. 마침 또 저기 그랜저가 딱 서 있네요. 네. 근데 진짜 저 앞 디자인을 보면은 제가 이걸 리뷰에서도 강조했었는데 그 다프트 펑크의 그 헬멧 느낌 아, 그게 좀 네 그 이거 그게 강하고 확실히 이 옆 디자인도 지금 이게 비슷하거든요. 이 그랜저 지금 디자인이랑. 아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